엄마, 올해는요, 네. 이제 다 지나가버렸어요. 네. 어? 그죠? 네. 다 지나가버렸는데, 우리 엄마가 변동이동수도 들으셨고요. 네. 변동이동수, 이제 문서로 변동이동. 네. 팔 것도 있고, 네. 뭐 살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 네. 아니에요? 맞아요. 문서 변동문이 들었다는 얘기야. 내가 왜 나가라고 했냐면, 여기도 결혼을 했으니까 실익조상이 있고, 네. 언니도 실익조상이 있고. 알아들었어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점사는 다이다이야. 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올해 다 갔다 그랬는데 올해 운인가요? 아니면 내년? 내년 운 보아주는 거예요. 올해는 이미 다 가버렸어. 그렇죠. 이제 엄마한테는, 어? 다이렉트 이제 꽂아서 얘기할 거야. 네. 엄마 문서 운이 들었어요. 네. 툭 까놓고, 네. 변동, 이동수. 이거 팔아야 될 것도 있고, 네. 다시 사야 될 것도 있을 거란 얘기야, 엄마. 근데 이게 조금 우리 엄마가 고민스러운 것도 조금 있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 팔아야 된 것도 고민이고, 사야 되는 것도 고민이야. 왜냐면 문서가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마. 저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하나 때문에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문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뭐. 저기 당진 송산면에 논을 하나 사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노후에 이제는 가서 집 짓고 살고 싶어서 그거를 몇 년 전에 사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맹지 그런 식이에요. 눈으로 가서 보고 확인을 했는데 거기 부동산 사장님한테 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길은 있는데 맹지가 돼버린 맹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되팔고 싶은데 지금 그게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될지. 언제 내놨어요, 엄마? 내놓은 거는 지금 작년서부터 팔자고 제가 계속 붙잡고 있다가 어차피 이거 산 지 몇 년도에 샀어요, 엄마? 그거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엄마 이거 지금 내년에도 안 나가요? 그죠. 어,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산 가격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싼 게 주고 산 건 아닌가 봐. 아니요, 그래도 비싸게는 안 샀는데 그 가격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좀 더 있어야 돼요, 엄마. 얼마나요? 어,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안 보여, 엄마. 그리고 완전 헐값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내보내면은 손재나잖아. 네. 뭐든지 간에 세금은 좀 있고 있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엄마, 우리 엄마는 사주에 문서를 잡아도 돈이 되는 땅.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A라는 땅하고 B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A는 좀 가격이 나가고 B는 좀 싸. 근데 여기 A라는 데는 좀 시내하고 제일 근접 판 되고 여기는 조금 멀리 동 떨어져 있어. 예. 싸다고 이거 집으면 예. 우리 엄마는 못 파는 운이라고. 응?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이거를 잡아도 이렇게 띄워놓는 사주가 있어. 예, 맞아요. 그리고 잘 나가. 예. 근데 우리 엄마는 문서를 잘못 잡잖아요. 예. 어? 그러면 이게 물린다고. 근데 이거 엄마 좀 갖고 있으셔야 돼. 그래요? 그래서 또 이걸로 갔다가 뭔가를 해서 부적을 쓴다든지 뭐 구슬해서 이 문서를 떼 이거는 아니야, 엄마. 이 시간. 어, 이거는 시간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어 우리 엄마가 땅을 잘 보고 사셨어야 돼. 그래, 그게 제일 처음에. 어, 차라리 엄마 그냥 완전히 토진데 그냥 밭을 샀다면 상관없어. 맞아요. 어? 이게 지금 논이야. 응. 예? 밭을 샀다면 상관이 없대. 근데 엄마 여기 논 있는 데가 몇 동이니? 묘요? 응. 그건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는 다 논이에요. 응. 도로변에 있는 거, 도로변에 접한 부분 바로 뒤에 거를 샀는데 그 주변은 다 논이던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못 봤어? 예. 근데 나는 내가 지금 보이는 건 이렇게 갯골가처럼 이렇게 흐르는 게 조금 있고. 예. 아, 옆에 계곡이. 어. 저기 뭐. 갯골가라 되는 꼬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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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꼬랑이 이렇게 물이 예. 조금 착착착착 깨가고 예. 이렇게. 예, 바로 옆에 접혀져 어, 있긴 해요. 흐르는 게 있고, 예. 거기서 이제 좀 나눈 것 같아, 엄마. 나눠서 이제 판 것 같다고. 차라리 같아요. 맹지를 샀으면 엄마, 이게 밭을 샀으면 차라리 더 나았어, 엄마가. 어?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데, 네. 근데 좀 묵혀야 돼, 이건 시간이야. 네? 근데 이거 샀을 때 기분 매우 좋았대. 저는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매우 좋았대. 예. 예. 처음에 산 거예요. 처음에 우리 아저씨가 보고 그러고 저는 그냥 쫓아다니다가 그냥 좋다고 해서 한 건데 좀 점을 보지. 제 마음에는 안 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엄마 예.
문서 변동 이동수가 있어.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아니더라도 그거 말고 이거 아니더라도 뭐 사는 집이나 아니면 자손들 중에 네. 내가 문서를 띄워줘야 될 운이 있던지 예? 기타 등등 일이 좀 있다는 얘기야 이 집안에. 네. 그 다음에 다 나쁜 거는 아니야. 네. 엄마 네. 내년 지나고 내후년 뭐 아무튼 이 1, 2년 그 사이에 식구가 조금 늘어요 이 집은. 아 식구가 난다. 뭐 손자를 난다든지 아, 결혼을 한다든지 내년 내후년에 내년 내후년에 식구들이 느는 형국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쁜 운만은 아니야. 이해했지 엄마?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야. 응?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주체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주체가 챙기라고. 없다는 게 나를 조금 챙기란 얘기야. 건강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식구들 먼저 막 챙긴단 말이야 엄마. 서방님 식구들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이렇게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돼. 형제들 간이나 누구나 조언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제가요? 지금도 그런다고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중립적인. 이게 뭐가 이렇게 있으면 같이 나눴어야 되고, 이렇게 누가 나를 갖다 주는 것보다는 내가 같이 대표님. 나눠줘야 되고, 그러니까 김치 나 먹을 것도 한 통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격이. 나눠 먹어야 돼.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드세요. 이 한쪽이라도 이렇게 주는 성격이야. 근데 이제는 조금 나를 좀 생각하라. 내 건강도 좀 생각하고 내 마음자리도 좀 생각하고 나한테 애기들이나 서방님 생길 때 뭐 좋은 거 이렇게 해갖고 막 입히고 막 이러잖아. 나도 가끔은 좋은 것도 조금 입고 좋은 것도 좀 바르고 좀 이러라고 엄마. 그게 없이 살았어 엄마. 네. 그렇다고 못 쓰는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저한테 막 투자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여지껏. 그러니까 내 그게 내 운동을 내가 스포츠 센터를 끊어서 다니는 것도 나고 네. 나를 위한 거고 네. 내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내 투자고 그 다음에 좋은 거를 먹으러 가는 것도 나한테 투자고 이제는 그렇게 조금 살아도 될 법한 때 너무 숨가쁘게 너무 살았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본인이 해요. 근데 어머니 그 이제 그거를 좀 하셔도 조금 돼요.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셔야지 조금 더 우리 엄마가 성격이 되게 좋으세요. 무난하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많이 조심하고 사니까. 근데 남한테 나쁜 얘기 듣는 것도 싫어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한단 것도 말이야. 싫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사람은 좋은데 때로는 오해를 많이 해요. 차갑다 모르는 사람들.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차갑다고. 네. 그래서 남이랑 어울리지를 못해요. 내 속내를 다 못 내기 때문에. 그건 있어요. 그지만 한번 사람 알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엄마 이해하셨지? 네. 예? 근데 엄마 왜 이 말을 해주냐면 우리 엄마 나이 59이신데 내 마음자리가 완전히 늙으셨어요. 맞아요. 마음이 너무 허해요. 그런데 배우자도 그렇고 신랑이나 애들이나 잘해요. 잘하는데 간간이 제가 조금씩 아프면 마음이 너무 허해요. 그렇다고 지은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뭐 특별하게 부러운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외롭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 생각이 조금 많을 거예요. 우리 엄님이. 네. 생각이 몸이 안 좀, 좋으니까 그래도 그래서요.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조금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내 시간을 이제 가져도 돼. 예? 내 시간을. 맞아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내가 공부를 해도 돼. 이제 그 정도 여력은 되거든. 맞아요. 내 몸에 녹용을 먹고 싶어. 그럼 내가 녹용을 먹어줘도 되는 나이야. 이제는 그래도 될 수 있어. 그럴 자격이 있어. 엄마. 안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응? 이해하셨어, 엄마? 예.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예? 아,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을 해야지.
새끼들도 만질 수 있고 새끼도 손녀도 맞아요. 봐줄 수 있고 그거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집은 암병이나 막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집안이야. 네?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엄마가 많이 몸이 약해지셔서 네. 최근 한 3년 세라 그래 약해지셔서 여기저기 막 돌아가면서 아파요. 그래서 내가 갱년기가 오고 폐경이 와서 일어나 라는 생각도 이 50줄 접어들면서 되게 많이 하셨더래. 네, 맞아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몇 년째. 그러면서 우울증도 조금 많이 네.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그래. 엄마야 이제는 너를 조금 챙기면서 첫마디가 새끼들도 이만하면 됐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남편이 착실한 사람이라 네. 그래도 이거에 감사하면서 살았거든? 아니야. 그나마. 위안을 삼고 살았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 살아도 돼.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 이해했어. 여름에도 아파 죽겠고. 온몸이 다 아파요.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 가가지고 뭐 이렇게 면역 재개 있지. 예. 그 검사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안 좋게 나와요? 퇴행성. 퇴행성. 예. 뭐, 루마티스. 뭔 얘기인지 알아먹었죠? 네. 네. 루푸스. 막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면역력에서 다 오는 거거든. 예. 그거를 조금 보시고, 유산균을 조금 먹으시고, 좀 종합검진 조금 해보죠.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지? 네. 문서는 조금 묵혀야 될 문서야. 아직은 좀 있어야 돼. 예, 근데 문서 인연은 꼭 오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죠. 이해하셨지? 여기서 내 원금에서 조금이라도 남고 해야 되니까. 손해는 안 보고 싶어가지고 여지껏도 놔뒀던 거니까. 변동이동수는 63세까지 계속 있어요. 문서 네. 변동은 그때까지 계속 드는 네. 거예요, 엄마.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지?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명함 좀 알아 가지고 있을까요? 예약하고 와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